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니커 유튜버 채널 케빈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케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호화드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탑3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이번 탑3를 준비하면서 제 신발 아카이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또 제가 케빈 하면은 뉴발란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스니커즈 탑3는 뉴발란스 제품들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뉴발란스를 세어보니까 1500쪽 정도의 신발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탑3를 뽑는 게 너무나도 괴롭고 제 자신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탑3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고서는 정리를 해보니 제가 뉴발란스를 입문하게 되게 된 신발 그리고 저를 알리게 된 뉴발란스 제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뉴발란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뉴발란스를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기존의 뉴발란스를 좋아하고 아끼셨던 분들한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탑3 3위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 신발이시죠. 바로 993 제품입니다. 2008년에 뉴발란스에서 발매를 했고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리고 제가 이걸 탑3에 세 번째로 꼽은 이유는 제가 뉴발란스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런 모티브가 되었던 신발이기 때문에 제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뽑은 탑3 중 세 번째인 이 993은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신어보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익숙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뉴발란스 제품, 특히 메이드 제품들 뉴발란스에는 메이드 제품들이 두 개의 나라에서 출시가 되는데 USA 제품과 UK 제품 근데 이 메이드 제품을 입문시켜준 바로 그 제품이고 사실 993이 대중의 인기를 많이 얻고 있을 때 저도 휩쓸려서 구매한 경우이지만 신발을 신어보니 컬러웨이라든지 착화감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찰떡궁합인 신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뉴발란스를 사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신발이기 때문에 저의 탑3 중 세 번째로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자, 보통 제가 탑3 난입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네. 오늘 그 뉴발란스의 아들 케빈님이 오셨으니까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꼭 들어보고 싶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992와 993의 다른 점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다. 그리고 992를 살 수가 없어서 993을 사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사실 이게 당연히 괜찮지만 케빈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고 992와 993을 구별해달라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단 쉐입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992가 리셀가가 더 비쌉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고 993과 992는 설포의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93이 설포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발등을 덮는 부분이 조금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이즈를 좀 더 크게 신는다는 분도 있고 사실 992를 대체제로 993을 신는다 이 말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무도 구분을 제대로 못할 테니까요. 993을 신었는지 992를 신었는지 저와 같은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사실 구간으로 봤을 땐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92를 구하기 힘들고 내가 접하기 힘들다 993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993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의 오늘 탑3 중 두 번째 제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992의 자운드 콜라보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케빈이라는 사람이 뉴발란스를 좋아한다 그리고 뉴발란스 컬렉터다 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회자시켰던 제품이 바로 이 992 자운드예요. 이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하고 또 이 제품을 좋아한다고 많이 발언을 했을 때 정말 많은 DM과 문의가 왔었고 이 제품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사이즈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니까 992라는 제품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이 더 이슈화가 된 것도 있고 또 자운드라는 브랜드가 사실 이전에 먼저 콜라보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뉴발란스 이슈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992 자운드가 잘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운드 콜라보는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나도 비싼 리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버린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제가 또 유튜버로서 성장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으로 뽑아봤습니다. 자운드 콜라보 제품 하면서 여러분들 자운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쉽게 생각하면 국내에 있는 IF 스튜디오 같은 그런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너무나도 익히 알려져 있지만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 저스틴 선더스의 그런 센스나 감각 이런 것들이 제품에 반영되면서 많은 브랜드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복, 그리고 뭐 반스, 다양한 브랜드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모를 봤을 때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많은 브랜드에서, 유수의 브랜드에서, 심지어는 명품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콜라보를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크리에이티브 창작 스튜디오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탑3 중 단연 탑1은 1300JP3 이 제품을 제가 선택해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뉴발란스 하나만 꼽으면 어떤 걸 꼽으실까요? 라는 질문은 평상시에 자주 듣는 편인데 항상 한결같이 이 1300JP3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신발 자체가 귀합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만나볼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가장 크죠. 올림픽도 4년인데 이 신발은 5년에 한 번. 이 신발 같은 경우 1300JP3 2020년 발매된 제품이고 향후에는 2025년에 발매될 예정이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이 그만큼 애착이 가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평상시에 자주 신고 다니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매가 자체가 30만원 중반대에 발매가 됐었는데 지금 리셀가는 사이즈별로 다르긴 하지만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신발의 특성상 그리고 메이드 제품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요새 뭐 조던이나 덩크도 100만원인 시대인데 저는 충분히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탑3 중 탑1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300JP3는 뭐 5년에 한 번씩 발매되는 그런 가장 큰 특징도 있지만 신발 자체의 색상,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1300JP 컬러라는 명칭이 있을 만큼 이 컬러웨이를 뉴발란스 매니아 분들께서는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컬러웨이고 다른 넘버링 제품에서도 이 컬러웨이를 대입할 정도로 뉴발란스 자체에서도 굉장히 아끼는 컬러웨이인 것 같아요. 착화감은 사실 다소 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한, 그게 어퍼에서 주는 이 쉐입에서의 안정감이거든요. 이 신발은 바닥에 쿠션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신발이 주는 감성과 느낌을 살려서 신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너무나도 즐겁게 뉴발란스를 즐길 수 있지 않나, 또 너 옷 좀 입는데 신발도 예쁘게 신었네 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탑3 중 탑1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들 신어보셨으면 좋겠고 가격이 다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저 신발 한번 5년에 한 번씩 발매되는데 나도 신어보고 싶다 하시면 한 번쯤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답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현재 제가 매장에 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장에 갔을 때 뉴발란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권해드리면 일단은 574 제품을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574 다 하는 건데 뭘 권해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300이라든지 기존에 나왔던 다른 클래식한 메이드 제품들과 굉장한 유사한 쉐입과 디자인,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574가 1300이야 574야 구분 못하실 수도 있을 만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574를 저는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002R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2002R은 예전에는 메이드 제품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다운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많은 수량과 많은 컬러웨이로 발매를 하고 있거든요. 콜라보 제품이 아니어도 그 제품을 신으면 뉴발란스의 편한 착화감이나 아니면 가격적인 가성비까지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정가로 구매할 수 있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모델을 저는 뉴발란스를 좋아하시고 입문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신발을 좀 편하고 조금 패셔너블하게 연출할 수 있는 신발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의 탑3 이렇게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제가 컬렉하고 있는 신발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되살펴보고 내가 어떠한 제품에 더 애정이 있었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영상이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찍어주신 오렌지킹님과
대표님에게도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포함 채널 여러분들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무궁무진한 발전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뉴발란스 코리아 보고 있나?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알았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긴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창에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Cut!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신발도 나오나 모르겠네. 안 나와요. 안 나와? 아, 근데 케빈, 저도 지금 뉴발란스 얘기 들어보니까 네. 하나 입문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저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나만 예쁘면 돼. 아, 그러면 이거. 이거요? 무조건. 아, 이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거. 아, 이거 얼만데요, 그래서?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3장 정도? 30? 아니요, 300. 300? 네. 뉴발란스가? 네. 진짜 어이없네, 진짜. 여보, 민지야! 야, 나 줄게! 이게 뭐 300이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이거 케빈 오빠가 너 준단다, 야, 이거. 아, 뭐야. JPV네. 저 있어요.